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이겨내야 하는 코로나19. 누구보다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진 의왕의 사람을 지금 만나봅니다. 어르신들이 줄지어 있는 내손이동 주민센터 앞. 의왕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모여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심재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처음 맞는 백신 주사인데 어쩐지 어르신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하십니다. 아이고, 누구나 어서 와서, 저는 어서 와서 맞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렇게 자꾸 번지고 있잖아요. 번지고 있는데 빨리 와서 맞고 안심을 좀 하려고 오늘 기다렸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재현 어르신은 연신 모두가 꼭 백신을 접종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왕시 청소년 수련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내손이동 어르신들을 태운 셔틀버스가 도착하고 차례대로 순서를 기다립니다. 백신 접종을 하기 전 신원 확인과 예진표 작성은 필수인데요. 접종에 필요한 정보와 상황들을 꼼꼼히 묻고 적습니다. 드디어 접종 시간. 촬영 내내 기대되고 기다렸다는 심재현 어르신. 긴장 안 됩니다. 아플 것 같이 걱정되거나 그러지 않고요? 예, 그렇지 않고요. 빨리 오고 싶었어요. 저는 순번을 기다렸는데. 예. 몇 번이었어요? 164번. 머리 아플 때 먹는 거 뭐니? 타이레놀 그런 거 먹어도 됩니까? 몸살기가 시작되면. 예? 몸살기가 있으면. 아, 예. 알겠습니다. 몸살기 있으면 그걸 먹어도. 네네. 쉽게 지나가죠. 예. 막상 주사를 맞으려니 약간 긴장은 되나 봅니다. 그래도 차분히 주사를 맞고 궁금한 것도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어르신은 15분 동안 대기. 기분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안 아팠어요. 따끔했어요. 네, 따끔하고. 뭐 다른 느낌은 없고요? 다른 느낌도 없고 독감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독감 예방주사 잘 맞거든요. 오늘 만난 심재현 어르신처럼 이제 시작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 같습니다. 백신 예방접종 후 5일 뒤 심재현 어르신을 다시 만나 그간 몸 상태는 어떠셨는지 물었습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 저는 아주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다른 분들은 막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겁도 내고. 예, 그래서 뭐 저 하는데 저는 저 맞고 오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서 왼쪽 어깨가 조금 묵직하더라고요. 무겁지한 느낌이 들고 이리 조금 올리기 어렵고 해서 저 타이레놀 그걸 하나 딱 먹었더니 아 씻은 듯이 없어지고 아주 좋아졌어요. 예, 예. 그 이후로 아무 이상이 없고 아주 정상이라요. 연락 오나 그런? 아 그런 것도 없고 예 어깨가 조금 무겁지게 했거든요. 예,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예.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때문에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바라듯이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준비하는 의왕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바로 일상의 회복과 내일의 희망을 준비하는 시작입니다.